하겠습니다. 편지 갑니다. 자, 같이 하세요. 이 노래 그냥 같이 같이 살랑 살랑. 자, 계속해서 뭐 이어질 곡은 어떤 곡을 제가 정말 여러분 이 노래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거제까지 왔으니까 딱 한 곡 할게요.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유 그거 아유 이 아 이거 선곡이 잘못됐나 큰일 났네.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알아요. 너, 왜냐면 제목을 생각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래가 딱 시작되면 아, 그 노래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평화의 노래 에, 네. 얘기할 수 없어요 라는 노래 전해 드릴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저기서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언니들 혹시 모르실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좀 사이즈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얼굴도 좀 비슷합니다. 아름입니다. 네. 한번 아름다운 기라. 네, 전부 아름다운 기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냥 폭발시켜야 되겠다, 오늘 그냥. 아름다운 기라. 아름다운 기라.
여기가 동생이요. 엄마 아버지가 같은 네, 같습니다. 네. 이름의 제가 김은주. 김은 아. 예, 예, 예. 그래서 요렇게가 한 배 속에서 공장과 바치동가 이렇게 오시면 되고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음에 나와서 우리 아버님이 신청해 주신 신라의 삶을 불러주실 분이 과연 누구냐면 우리 엄마. 나중에 이게 이건 어떻게 저희 엄마입니다. 그럼 네, 그래서 오늘은 미니 가족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볼 텐데 예, 저는 MBN 보이스킨 출신, 여기는 MBC 꽤가요 출신, 저희 엄마는 1962년도 KBS 전속 가수 출신이시고 실버스타 코리아 금상 출신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20만원짜리 오늘은 바닥에서 보고 있지만 20만원짜리 티켓에 예,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갑니다 여러분.